선후배나 연예인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? 예전에 했던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렇죠. 후배들은. 네, 제가 지나온 길을 이제 고민하는 거니까 다행히 또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뭐 공교롭게도 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하면서 다들 제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할 때마다 저는 뭐 그냥 다 만나서 제 얘기를 그냥 다 여과 없이 해주고 그렇게 하죠. 자산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까요? 그치, 최근까지도 이제 최강희 씨가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고민은 되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언니 나 지난 드라마 때 같이 했던 조명 감독님 결혼하는데 축의금 얼마 해? 뭐가 적당한지. 네,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. 첫 작품이었어? 여러 개 했어? 첫 작품이었어? 너한테 화이트판을 자상하게 대주신 분이야?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정도가 좋겠다. 그 약간 무슨 실질적인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네.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노하우가 쌓여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연예계에서 적정선이 무엇인지. 예를 들면 뭐 그 형 처족하 결혼이래. 그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. 그러면 이제 그런 패스 해야죠. 그렇지 그런 거. 처족하고 이런 패스.